뭐야? 세빈이 오늘 97 성취도 확인입니다. 얼마야? 5열리냐? 자, 그래서 유닛 8에서 마지막 유닛 8입니다. 뭘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닛 8에서 주로 무슨 시에 대해서 다뤘습니까? 전치사 앞제비시 했죠.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시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사용하기 때문에 앞제비시라고 한다. 이름시 명사 앞에 사용한다. 명사는 이름시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하고 what 하고 who 그렇죠. what하고 who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것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것이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설명할 때. 것 이런 건 명사 이름씩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앞에 붙인다. 붙어서 하는 일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거나 또는 무슨 시 덩어리가 된다. 형용사가 되어서 뒤에 가서 앞에 있는 뭐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전치사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시 된다는 얘기죠? 어찌 시 부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된다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치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어떤 시나 어찌 시로 바꿔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만났던 문장입니다. 그는 신발을 항상 집 안에서 착용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고? Always wear the shoes inside the house. 여기서 전치사 앞제비시는 몇 개가 있나요? He always wore the shoes inside the house에서는 앞제비시 전치사는 몇 개가 있나요? 한 개가 있고 그게 누구예요? Inside죠. 그러면 inside the house 밑줄 쳐놨죠? 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어디에서 그냥 착용했었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잠깐만. 그래서 그는 항상 어디에서 신발을 착용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Where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그러면 이 덩어리는 위에서 살펴봤던 1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2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전치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몇 번의 역할을 하고 있다? 1번이 이름시 무엇 그 집을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었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부사의 덩어리.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면 부사구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전치사구이고 부사구다. 오케이. 구는 어떤 덩어리를 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6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에 되는 덩어리를 구. 나중에 뭐 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그건 됐고요. 자, 그다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만나봤던 문장들이고 어떻게 표현했었다?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 a train. Inside the train, in the train. 자,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the train은 앞제비시 전치사가 몇 개가 있나요? 그게요. 두 개가 있죠. 잘 찾네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앞제비시 in 하고, inside.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다 밑줄 꺼놨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어디에서 어느 동네 가면은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키스를 못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 people kiss inside the train? 그러면 여기에 있는 in Wisconsin은 전치사 덩어리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두 가지 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1번은 명사가 이름씨가 무슨 씨로 바뀐다는 역할이었습니까? 부사. 부사로 바뀐다는 거고 여기도 있는데 얘는 그러면 그두 가지 역할 중에서 뭐 하고 있나요? 1번. 1번 마찬가지 뭐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위스콘신에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키스를 할수 없나요? Inside a tra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똑같은 역할하고 있죠. 이것도 부사 덩어리, 이것도 부사 덩어리다. 네, 계속해서 이 표현도 했었죠. 그녀는 지금 욕조에 없어요. 라는 표현. 이 She isn't. In the bed. She isn't the bed dog 하면 그녀는 욕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디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n't in the bed dog now. 에서는 전치사 앞제비씨 몇 개가 있나요? 한 개가 있고 그건 누구예요? 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욕조에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겠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없나요? 라고 물어봤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she now? 그래서 in the bathtub은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구라고 한다고 했고요.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하고 있어요? 2번 하고 있어요? 1번이란 얘기는 전치사 덩어리가 부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형용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부사가 되고 있죠. N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치사가 붙어 있지 않지만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씨란 얘기입니까? 어찌씨 부사, 앞제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앞제비 씨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Now는 단어 자체가 부사란 얘기입니다. 전치사 필요 없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스 김이 피아노 김이 앞에 앉아있는 중이다. 이거는 본문에는 없었지만 우리 프린트물은 있었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Okay, in front of piano. 피아노 명사니까 명사를 문장 속에 실제로 쓸 때는 뭔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말과는 달리 in front of piano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In front of the piano. 자, 그러면 그 피아노 앞에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고? Piano. 그럼 Miss Kim is sitting in front of the piano는 앞제비 씨가 있는 문장인가요? 있죠. 그게 누구예요? In front of가 앞제비 씨 덩어리죠. 앞제비 씨니까 뒤에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인 명사가 자리하고 있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우리말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미스 기비 어디에 앉아 있는 중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re is Miss Kim? Where is she sitting? 간단하게 표현 앞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문장이 참 간단해지죠. Where is she sitting? 그러면 in front of the piano는 앞제비씨 덩어리 전치사 군대 하는 역할 두 가지 중에서 명사를 부사 만들어주는 역할 합니까? 형용사 만들어주는 역할 합니까? 왜 부사 역할, 이게 왜 부사 역할을 만들어주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채빈이는 친구한테 뭐라고 설명해 줄래? 무엇이 어디에서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사총사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부사의 덩어리, 어찌시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 다음 표현, 그림들이 벽 위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하고 싶다면 뭐뭐가 있다네요? The pictures are, 그렇지. There are pictures 해도 상관없어요. There are pictures on the well? Where? wall. 자, the pictures are on the wall 또는 there are pictures on the wall. 전치사가 있나요? 앞제비 씨가 있나요? 그게 누군데요?
우리죠. 그러니까 더 뒤에 명사인 the wall 암만 길어봤자 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벽 어디 벽 위에. on the wall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겠다. 어디에 그림들이 그렇죠. 그림들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re are the pictures? Where are the pictures? 그래서 on the wall 덩어리는 부사가 되고 있다, 형용사가 되고 있다? 부사가 되고 있죠. 주로 부사가 되는 애들만 주로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 표현. 그벽 위에 있는 그림들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pictures on the The wall pictures on the wall. are pretty blue. Is beautiful, are beautiful. Are 왜 are beautiful이에요? 그림들이라서요. 에이, 벽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The pictures on the wall 뒤에 is 뜩 써놓고 맞냐 틀렸냐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애들은 공부 좀 했답시고 어, the wall이네. 앞에 the wall 이거 단수니까 여기는 is가 맞지. 이 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벽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문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얘는 여기에 이 문장 The pictures on the wall are beautiful 표현에서 전치사 앞제비시가 있습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뒤에 나온 명사를 on과 합쳐서 형용사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부사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형용사를 만들어주고 있죠. 어떤 그림이 아름답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리딩 보디 2, 유닛 8에서 전체적으로 전치사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폰 주세요. 그거 앱 들어가서 줘요? 네. 이제 F번으로 바뀔 거니까. 주세요. 구글 클래스룸. 네. 짠. 플러스 수업 참여하기, 수업 코드. 아, 대소 문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 XWZX인데, ZZ라고 할까? 아이고, 조금만 해라. 다시 처음부터. 자, 그래서 채빈이 또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줄세개 누르면요. 이제 뭐가 보여요? E 말고 F 보이죠? 이제 F1 다음 시간부터 준비해 오세요. F에 1번은 뭘것 같아요? 단어일 것 같아요? 읽기 연습일 것 같아요? 프린트일 것 같아요? 해설일 것 프린트요. 같아요? 예? 프린트요. 프린트일 것 같아요? 당연히 단어지, 바보야. 맞습니까? 깜빡할라. 너또 반편성도 해줘야지. 한편성 지금 네가 코로나 기간 초중부에 있지? 쌩 재빈 클래스 배치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카드 마찬가지 이제 어디 가야 된다? 여기 마스터 클래스 가야 돼.
마스터클래스에 당연히 어디겠다. 리딩버디 어쩌구저쩌구에 리딩버드 3에 1에 1에 단어겠지. 이거겠지. 네가 처음에 1번 해야 될 거. 됐습니까? 불규칙 동사는 언제 시험 칠까요? 이번 주? 네, 그럼 내일 시험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이요? 예. 금요일 아니라요? 뭐, 하여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번 주 안에 준비되는 대로 시험 치세요.